오늘부터 흑박이는 이제 열심히도 하고 잘 해볼게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꽁치 바로 넣어줄게요. 꽁치. 참깨가 꽁치 보면 환장을 하잖아, 환장. 삼겹살도 넣어주고요. 이거는 내가 낚시로 쓸게요. 그리고 오징어도 넣어줄게요. 오늘 진짜 무조건 잡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만 먹을게요. 내가 먹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지금 참아야 됩니다. 와,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지금 보이지?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가 가뭄이었어요, 형들. 엊그저께만 해도.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일단 얘 먼저 던질게요. 여기 비가 많이 오긴 했다. 이거 봐, 여기 가뭄이었는데 보이시죠? 며칠 전에 여기서 땅을 팠어요. 근데 참깨 죽은 거를 확인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으로 만지니까 부서지네. 너무 오래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땅에 박혀있어요. 여기서 물고기는 안 잡아요. 오늘은 민물 참깨 잡으러 왔습니다. 시가야, 나 죽으면 살려주냐? 아, 죽으면 못 살리지. 오늘 시간은요, 아침 10시에 설치했어요. 시가야, 너네 통발 어디다 설치했어? 오케이. 시간은 반대편에 했대요. 자, 이제 여기다가 묶어놓고. 아트워킹, 아트워킹, 빠빠빠빠빠빠. 지금 이제 참깨를 낚시할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윽바이가 손으로 여기를 팔게요. 여기를 판 다음에 이 꼬챙이를요,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그러면 참깨가 있으면 올라와요. 잡아본 적 있냐고요? 없습니다. 참깨가 진흙 속에 살아. 여기가 바다가 아닌데 갯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수많은 꽃들을 무시해도 상관없어. 이제는 달려갈 거야. 오케이.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근데 지금 이 낚시채비 보이십니까? 삼겹살입니다. 담가 놔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낚싯대에 설치해놨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채면 됩니다. 눈사람 만들게요. 눈사람. 옛날에는 내가 이것만 가지고 놀아도 내가 그냥 박장대소가 됐어.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늙었어. 지금은 내가 너무 늙었어. 이걸 크게 만들자고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잡히기는 하냐. 형들, 나는 느낀다? 저기 한번 가볼게요, 형님. 저기 한번. 저기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와,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근데 참깨가 몇 급수에 살아요? 물 몇 급수? 이거 가정에서 내려오는 똥물이랑 빗물이랑 다 합친 것 같은데, 들어온 물에도 살아요. 아, 그래도 이게 사는 거구나. 형들, 아, 닭살도다. 안 보여? 안 보이냐고. 까꿍. 유레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풀어왔냐고요? 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주작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생방송 하고 있잖아, 생방송. 솔직히 나 오늘 날씨가야 비 오는데 뭐하냐? 됐다 이러고 왔거든요. 민물 참깨고요. 엊그저께 여기 와가지고 땅 파면서 참깨 죽어있는 거 같이 확인했잖아. 와, 감격이다. 형들, 통발 확인해보자. 통발도. 일단 형들, 제가 설치한 건 여기 있고요. 시가가 또 아침 10시에도 설치를 해놨어요. 팬분들이 30분 놓고 꺼내지 마라, 1시간 놓고 꺼내지 마라 하셔서 시가가 일찍 설치도 하나 또 해놨습니다.
근데 미리 설치해놨다고 해서 그 통발 안에 막 넣어놓고 하지 않아요. 절대. 아 제발 잡혔어라. 제발 참게야 나와라. 보지 마세요. 자 보지 마시고요. 시가가 설치한 것도 보러 갈게요. 원래 아 볼게요 여러분들. 고등어 잡혔어요. 와 민물에 고등어 사네. 민물에 고등어 살아요? 근데 여기 앞에 또 하나 있거든요. 와 형들 통발 3개 했는데 통발에는 미끼 고등어밖에 없네. 비와서 떠내려왔지. 아 그럴 확률도 높고요. 참깨라면 사올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라면은 원래 맛있는 것 같고 일단 다리 먹어볼게요. 다리. 와 개 많나. 와 아 얘 굴빵하다. 시계 한번 먹어봐. 오늘은 진짜 뻔해.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봐봐. 야 미쳤다. 와 Whoa!